이게 바로 영통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와. 9년 만에 왔다, 이거야. 9년 만에 최신상. 와. 나 당장 여기 이사 오고 싶잖아.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책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박은영 씨! 아, 이게 얼마 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나 잘 지냈다. 네. 반가워,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인사 먼저 드릴게요.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진이, 이영진이. 박영진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수원. 경기도의 중심? 수원. 수원의 중심하면? 영통.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입니다. 아니, 교보문고라니까요. 교보문고에서 베스트 샐러드를 직접 큐레이팅을 해주시는 정말 너무나 품격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그리고 구해조음주에서 제가 활약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아, 저 오늘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볼 겁니다. 날카롭게. 웬만한 아파트 아니면 저 그냥 바로 가요. 아하. 바로 차 돌립니다. 바로 차 돌려요. 차 아마 여기다 주차하고 싶으실 거예요. 위치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러 갈까요? 가시죠. 중앙공원을 영어로 하면 뭔가요? 센트럴파크.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괜히 센트럴파크가 아니에요. 그냥 시내 중심에 공원이 떡하니 큰 공원이니까 이름 지을 때 고민도 안 하셨대요.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진짜 중앙공원, 이름이 중앙공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공원만 품고 있느냐? 아니죠. 대각선으로 영흥숲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할 수밖에 없네. 백호가 좋죠. 자, 우리 디지털 시티 수원 사업장 삼성 본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언뜻 지금 지도에 표시된 구역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괜히 수원 삼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학군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이렇게 영통 학원가까지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포진이 돼 있죠. 아니,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육만 좋으면 되냐? 그렇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영통 센트럴파크 옆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진짜 마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가 보세요. 이거 뭐라고 쓰나요? 영통역 중심상권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이 있을까요? 상권이면 상권,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만 나누는데 이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을 받지만 마트 자체가 원 플러스 원이야. 그거네. 대형 마트가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게 도보권에 있다는 거 아니야? 다 도보권. 다 도보권입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마을버스 타고 가고. 보세요. 수인분당선을 타면 그냥 강남까지 쭉. 강남까지 그냥. 쭉 가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신분당선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말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듣기로는 또 곧 동탄 인덕원선이 개통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오면 밑으로 가면 동탄 SRT 이렇게 위로 가면 아니 그런데 뭐 또 저는 나는 차 타고 가면 저기 수원 신갈 IC가 또 근처에 경부고속도로 있죠. 뭐 용서고속도로 지나죠. 우리가 이렇게 지도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 평면에서 입체로 보면 입체로 조금 더 와닿을 거거든요. 가는 거예요? 예. 가시죠. 가시죠. 야, 여기 뭐예요, 이거? 이게 모형도예요, 모형도. 어머나. 떡 벌어지죠, 진짜. 이게 바로 영통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와. 아니,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 웬만한 수원 영통은 진짜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영통에 있는 건물들의 정수리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영통역이 진짜. 또 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여기 우리 단지입니다. 단지야. 알려주는 주출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집은 시작이에요. 영통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신축이 이제 들어왔는데 차별화를 조금 둘 수가 그렇죠. 있고 고급화를 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문주가 크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면 가려져 있어. 저게 바로 티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오! 보세요. 뭐야? 풍률이기 때문에 그러네. 사계절의 변화를 저곳에서 직접 내 눈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티하우스 주변에 또 이 조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옆에 이렇게 막 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엘리시안 가든이에요. 엘리시안 가든? 네. 어머나. 그리고 지금 보이세요? 파란색? 저건 뭐예요? 저 파란색은 뭐지? 저기에는 줄줄줄줄 흐르는 시냇물 같이 물이 흘러. 어?
물이 흐른다고 아파트 안에? 정말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양반댁의 중정이나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네. 위로. 사실은 차들이 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차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조경도 조경이지만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그 눈비 내릴 때 얼마나 좋아요. 바로 들어가니까. 그럼 위에는 자연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 올 때 진짜 카드로 신용카드로 그 성에 긁어내다가 다 긁어냈는데 내 차가 아니야. 남의 차를 닦고 있어. 뒤로 끝이 아니야.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나 당장 여기 이사 오고 싶잖아. 아 그래요? 아 어떻게 해? 뭔데? 영통자의 센트럴파크는 진짜 센트럴파크 옆에 붙어 있어서 어머나 그래서 이름이 센트럴파크예요. 그냥 자연 정화까지 될 수 있어요. 그대로 녹지가 공기청정기. 그렇죠, 자연청정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보세요. 클럽 자이안. 우리 영통자의 센트럴파크에도 클럽 자이안,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사우나, 피트니스, 카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풍경이 좋고 이렇게 즐길거리가 많아서 공부가 될까? 이 클럽 자이안 안에는 1인 독서실이 있어요. 정말 나 혼자 내 방에서 공간을 내줘요? 그렇죠. 영통 자이 센트럴 파크만이 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왔다 이거야. 빨리 이거 젖어가지고 실제로 와가지고 빨리 이게 내가 진짜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파트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가보시죠. 어디로 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잠깐 이게 84가 맞아요? 깜짝 놀랐어. 잠시 1, 2, 3, 그 다음에 룸 4개. 예? 5개.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들어가면 바로 잡아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발코니, 여기도 발코니, 여기도 발코니. 그래서 84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40. 보통 이렇게 창문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3베이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4베이입니다. 4베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시죠.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저 거실. 와. 여기 그냥 일반적인. 저 아무것도 생각 안 했거든요. 다 논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열려요? 그냥 열리는 겁니다. 예. 신발장은 뭐 넉넉하네, 이 정도면은. 그죠? 아, 넉넉해. 넉넉한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반대로 돌아보세요. 반대로. 어! 창고인데 어디 둘 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을 진짜 공간을 잡아먹는데 여기다 싹 넣어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들어와 보세요.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 우리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거 제가 지금 볼게요. 아, 벽지가 아니에요? 쭉 들어오세요. 쭉. 아니 뭐 거실이. 이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요. 채광 너무 좋고요. 잘 들어오네. 네. 아까 궁금해하셨던 바로 요거. 이건 뭐야? 유럽산 포세린 타일. 이렇게 좀 매트한 느낌이 또 고급스럽고 시원시원하네. 창형이라서 넓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만 있지만? 넓다고 다 넓어 보이네. 그러면? 지금 영재 씨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저 182입니다. 182인데도 지금 위로. 안 닿죠? 엄마 아파트 들어가시면 천장 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천장에 손때가 타 있어. 우물천장. 우물천장이다 보니까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사실 이 천장고가 어떤 집의 그 답답함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2.4m. 여기가 2.4. 2.4고 우물천장은 2.5m.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또 뭐 에어컨 들어오고 뭐 공기청정기 놓고 하면 또 좁아져.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예를 들어 하늘이 울더라. 자꾸 하늘을. 이거 뭐야? 다 이렇게 매립이 돼 있어서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에어컨 여기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거기서 있죠. 조그만 에어컨, 미니 에어컨 또 여기. 자이에서 개발한 시스클라인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그냥 다 돌려요. 필터가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짜자잔! 월패드! 스마트해요? 스마트합니다. 자, 난 쉬고 싶어 하면 오! 어머나! 약간 어둡게? 집중 모드를 하면 오! 잘 보인다! 거실 이 정도로 넓으면 저는 진짜 이 주방을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방! 아니 이 정도면은 업장이에요. 11자형
주방은 정말 큰 평수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확장해서 넓은 주방이에요. 여기가 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벽이 아니에요. 벽이 아니야? 네. 이게 다 수납 공간이에요. 진열을 하거나 어머, 수납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수납 공간. 어머, 이거 수납이 아니네. 아니, 아닙니다. 쭉 열면. 이거 또 들어간. 으아! 이렇게 넓은 팬트리가 여기 안에 또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 주방 상판이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예,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쫙 여기 열어볼게요. 이 블럼. 어? 이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지? 자, 보세요. 짠! 어? 안에 보인다! 자, 여기도 수납 공간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요즘 뭐 또 최신식 집들은, 예, 요렇게 수두하면 예전엔 다 매립되어야 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작품처럼. 그러네. 예. 와! 꺼! 아우, 강력하네. 지금 와보세요. 노래 소리 들으시죠? 어이, 뭐야? 위에서 나와? 위에서 나와요. 왜요? 스피커가 또 내장이 돼 있어서, 오디오 막 따로 사서 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옮길 필요 없네. 없습니다. 영통 자이 센트럴 파크는 네. 돈 주고 사는 집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집. 명언 대조기.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감탄만 하시기에는 아직 볼 곳이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더 있습니다.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 보이네요. 여기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여기. 요거는 그냥 옷장. 붙박이장? 옷장은 뭐. 짜잔! 오!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어머, 꺾여! 꺾여! 드레스룸. 어머, 너무 대단하다. 자, 방 속에 방이 또 있습니다. 아니, 짜잔! 이거... 여기는 딱 요렇게 쓰고 싶어요. 서재처럼. 화장대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사용할 어떤 노트북. 야, 이런 공간이 있네. 또 있어? 붙박이장이야? 뭐야? 짜자잔. 이거 그래도 깨알같지만 세심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드레스 있는 부분에 다 창문이 있네.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 환기가 나네. 자,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방이니까. 네. 짜자잔. 화장실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보세요. 뭐? 카운터형. 보통은 이렇게 그냥 세면대만 떨렁 있죠.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있죠. 테이블이 이것도 사실은 파포니. 이게 뭐야?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어머나 너무 좋다. 아. 다른 방도 한번 볼까요? 야 어머 면적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넓죠. 야 너무 좋네요. 아직 방에 하나 더 남아있어요. 또 있다고 지금 방 몇 개를 본 거야? 몇 개를 본 거야 진짜. 아, 헷갈릴 이거... 지경이에요. 짜잔. 어머나 이거 야 이것도 작지 않네. 야 너무 좋다. 아니 여기 그리고 붙박이까지.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네. 네 왜냐면 아이들 옷 넣어야 되거든요. 아이들 이불이며 옷이며. 이거는 이제 공용 가족 화장실. 가족 화장실. 여기는 욕조가 있기 때문에 반신욕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여기 들어와서. 무조건 욕조가 있어야 돼. 욕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동문. 어머 너무 좋아. 오시죠. 그럼 이제 84D형으로 D입니까? D로 가보겠습니다. D로 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딱 들어오면은 쫙 나뉘죠. 그래 결심했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 어디부터 갑니까? 거실부터 가시죠. 거실부터 갈까요? 거실. 와와와와와 3단 놀랐어요. 3단으로 여기는 전망대예요. 이게 지금 기역자로 이게 파노라마로 창이 있으니까. 파노라마죠. 아니 정말 마음이 확 이렇게 늘 여유로워지는 그런 느낌? 보통 또 뭐 거실에서는 거의 TV를 보지만 대화하는 장소를 꼽자면 식탁, 그렇죠. 주방이잖아요. 다이닝. 여기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통창! 여기는요 그냥 픽스 창이네요. 네. 환상형에서도 그 넓은 주방을 봤지만 여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사라졌어, 사라졌어.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아니, 또 이게 좀 세세하게 잘 챙긴 게 역시나 대면형으로. 대면형.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하고 요리하면서 좀만 기다려. 엄마 빨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설거지 할 때 사실 너무 무료하잖아요. 이 집은요. 창이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도 보고. 어머나. 내가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설거지하는 거. 어머. 그리고요. 짜자잔. 아, 이거 벽 뜯으면 안 돼요. 뭐야. 어머. 야. 이곳에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작지가 않아. 엄청 깊고 커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면 또. 와. 안방. 오, 야. 아, 넓다. 역시 이곳에도 발코니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는. 저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 안방이잖아요. 안 넣을게요. 책도 좋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자, 위를 보세요. 어? 매립형 조명을. 어, 들어갔네, 진짜. 그쵸. 오. 훨씬 그 공간감도 좋아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거실은 세 가지 모드만 됐잖아요. 네. 여기는요, 뭐예요? 다섯 가지 모드가 됐어요. 다섯 가지? 명상 모드도 있고요. 학습 모드도 있고요. 어, 밝네. 역시 집중 모드도 있고요. 어? 근데 나는 이제 좀 자야겠다.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시침등이 되고 무드등이 될 수가 있어요. 브라보. 너무 좋네. 브라보입니다. 와, 진짜.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와. 우와, 깊어. 너무 우와. 깊죠? 우와. 깊어! 이렇게 깊어요. 공간이 이렇게 왔어요. 어머나. 화장실! 화장실도 이 부부 욕실,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부스로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예. 또 씻고 나와서 바로 로션을 바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 이쪽도 방입니다. 예. 야, 오, 야! 거기가 너무 넓어. 넓고 창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온다니까. 와, 진짜 여기. 어머, 어머, 여기 더 넓어! 여기는 창이 두 군데 있어. 그러네, 투창이네. 투창이네. 아. 그리고 여기도 역시 화장실은 욕조가 네. 딱 준비되어 있고. 욕조 있어야 돼요. 타일로 네. 고급스럽게. 너무 좋네. 너무 좋죠.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와. 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진짜 오늘 제일 많이 한 말은 감탄사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가기 전에 네. 정외과 들려서 턱 관절염. 턱이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처음에 바로 돌립니다. 차 돌린다고 그러시더니. 아니요, 아니요. 예. 정말 제가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직접 이 견본 주택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그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자, 2로 이행시를 좀. 와! 알겠습니다. 눈 띄워드릴게요. 자! 자, 드디어 9년 만에 영통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여기를 안 오면 소름 돋아갈 거야, 소름. 얼른 오세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데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럼 같이 인사드릴까요? 예. 저는 지금까지 박은영, 박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